이게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우리가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. 이게 돈이든 뭐든 간에. 이거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. 그럼 이 선물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. 2억 받은 건 옛날에 받은 거잖아요. 까먹고. 지금 이제 내려고 그러면 이제 아, 온갖 이제 네.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다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. 아니요, 원망도 원망이지만 부모가 주는 선물은 좀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세뱃돈이랑 비슷하게 축하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뭐 100일이나 돌, 생일, 입학 이럴 때 목돈 주시는 일도 많은데 이것도 좀 동일하게 과세를 하나요? 그러니까 세뱃돈이라는 게 축하금이에요. 그렇죠? 아, 똑같은. 그렇죠. 전체적으로 보면 축하금의 하나인 축하금이에요. 거죠. 네. 예. 근데 이제 뭐 입학하면 이제 뭐 입학한다고 축하금도 주기도 하고, 예를 들어서 뭐, 야, 뭐, 책도 사고, 책가방도 사고, 옷도 사야 되니까, 그래서 뭐, 축하금 비슷하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. 이게 용돈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용돈과 다르다. 예, 축하금은. 왜냐하면,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, 용돈하고 생활비, 요거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축하금하고 좀 다른데, 용돈이나 생활비는 용도가 있어요. 용돈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살 테니까 돈 주세요. 뭐 이런 거잖아요. 뭐 내가 뭐 사 먹을 게 돈 주세요. 친구랑 놀 테니까 돈 주세요.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약간 비슷한데 용돈이나 생활비는 용도를 그 당시에 용도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쓰여질 만한 돈을 줬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돼요.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일부 쓰고 일부 남겨서 이거를 투자하는 뭐 이거는 했다. 증여예요. 아, 그것도 증여로 본다? 네. 아, 예, 예.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. 그럼 축하금은 세뱃돈이랑 똑같은 거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축하금으로 받은 거니까 그걸 축하를 받았는데 너 어디다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내 맘대로 막 써도 돼요. 네, 그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. 네, 용도가 정해. 맘대로 써도 되는 거고. 근데 용돈이라는 건 용이라는 게 그거잖아, 사용할 때. 그렇죠, 때는. 그렇죠. 용돈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. 그래서 그 용돈과 생활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써야 돼요. 그리고 그 용도에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줘야 돼요. 가수 그 쌈디씨 보니까 막 TV에서 어린 조카한테 첫 돌이라고 막 500만 원 현금으로 탁 플렉스를 해주더라고요. 그건 다르죠. 축하금이잖아요. 아, 500만 축하금이. 원 괜찮아요? 네, 근데 나는 용돈은 아니고 이거는 네, 용돈이 나는, 아니고 축하금이다 이거죠. 네, 쌈디처럼 뭐 돈을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조카가 첫 돌인데 500만 원은 줄 수도 있다. 아. 그 정도까지는. 그게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좀 상상을 초월해. 통념을 좀 벗어나. 그러니까 사회 통념 참 어렵습니다. 아, 정말 어렵습니다. 사회 통념. 그거는 사회 통념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. 물론,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또 이제 세무공무원이 불러가지고 이 행정을 해야 되니까. 예. 과세 실익이 없는 거죠. 아, 과세 실익. 얼마 안 나오는 예, 거니까. 예.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. 그럼 만약에 쌈디 씨가 이 조카한테 축하금 대신에 차 같은 걸 사주면 이건 어떻게 돼요? 난 현금 말고 차로 사주고 싶다. 네. 근데 이건 어때요? 예. 그러니까 차라는 것이 뭐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 또 그게 차가 축하금으로 과연 가능한가? 그 사회 통념상 축하금으로 가능한가? 그 문제도 있을 거고. 또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로 주는데 뭐 다 썩은 뭐 저기 100만 원짜리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. 저도 몇 천만 원이니까 네. 그렇죠. 이건 사회통념상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럼 좀 예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그 부모가 자녀한테 차를 사주는 거 이것도 다 증여예요. 근데 재미나는 게 부모가 차를 사면서 자녀 이름으로 차를 사요. 근데 어떤 때 비과세 되느냐? 이 차를 사가지고 부모와 같이 쓰려고 하는 용도로 샀다. 아, 자녀가 자녀 이름으로 네, 했긴 했지만 네, 왜냐면 면허는 자녀만 있고 부모는 이제 면허 없을 수 있지. 연세가 네. 많으시다든지 했을 때는 차를 사주고 그 대신 이거는 우리 가족이 쓰는 거다.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과세하지 않는데. 아, 약간 효도하면 과세하는 거야. 네, 비과세네요. 네. 착하게 하면 네.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과세를 안 해주는. 그럼 또 궁금한 게 차는 아까 비싸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만약에 조카가 쌍꺼풀 수술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삼촌이 좀 대주면 이건. 그거는 이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. 그게 이제 생활비, 교육비, 그다음에 치료비, 그다음에 축하금, 부의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자 축하금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 말씀하신 건 치료비에 관한 문제예요. 치료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하고 교육비는
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아, 그것도 조건이 다른 조건하고 좀 틀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에는 부양 의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. 아, 부양 의무 관계. 네, 그러니까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 당할 피부양자에게 돈을 줘서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비를 주는 게 괜찮지만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는 이 손자녀의 부양 의무가 없어요. 어, 그렇죠. 손자녀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는 아, 이거는 또 증여네요. 아, 증여인데 치료비는 부양 의무가 해당이 안 돼요. 아, 치료비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병원에 갈 때 혹시라도 그 병원비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. 그럼 증여세가 없어요. 그렇겠네요. 네. 아. 근데 쌍꺼풀 수술은 안 돼요? 아,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쌍꺼풀 수술이라서. 아니, 쌍꺼풀 수술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너무 지금 왜냐면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미용 목적에서도 당연히, 해주실 수 있는지 당연히 안 되죠. 뭐 아, 이건 또 안 미용의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. 어. 미용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쌍꺼풀 그다음에 성형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. 네. 근데 이게 보통 이 증여도 이제 왜 그 과세되는 금액이 있잖아요. 왜 보통 뭐 그 제가 기로는 그 부부간에는 뭐 6억인가 뭐 그렇고 왜 그런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? 예,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.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, 10년 동안 2천만 원이에요. 10년 동안 아 10년 동안 2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. 이거는 직계존속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받아서 받은 금액 중에 그 10년 동안 2천만 원만 공제돼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 초과하면 이제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그 뭐 배우자는 이제 6억이고요. 근데 이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. 모두 합쳐서 1천만 원. 아,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삼촌이나 뭐 아니면 뭐 누구 삼촌 고모 이렇게 받았다 뭐, 그러면 받은 금액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1천만 원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. 그거는 엄청 적네요. 적죠. 예. 그 우리가 이제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축하금 이게 조금 넘더라도 그 금액이 10년 내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2천만 원. 그런데 예. 그게 만약에 20년으로 가서 18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뭐 그 세뱃돈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건 아니고 삼촌한테도 받고 고모한테도 받잖아요. 그것도 좀 별개지만 어쨌든 이런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설사 과세한다 그래도 이 금액을 빼고 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과세 실익이 별로 없죠. 세무공무원이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100만 원 추징하고 그러니까 그거 받겠다고 월급도 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거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근데 다만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몇 억 돼가지고 이거를 자금 추세로 쓴다. 이런다면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. 네. 그래서 뭐 안 걸리려고 현금 ATM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아까도 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. 현금으로 뭐 괜찮나요? 현금으로 받으면 그걸 자금 추세로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. 내가 현금으로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자금 추세로 쓰려면 그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입증해야 되거든요. 증여세법에서 자금 출처는 납세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. 너 이게 무슨 돈 어디서 났니? 그런데 뭐 대답을 못 하잖아요. 자식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본인이, 본인이 입증 못 하면 어디서 받았는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증여세를 과세해요.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가지고 썼다. 그러면 세무서에서 너 통장에 들어온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서 났니?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잘 모르는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알았어 증여세네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럼 세무사님이 손녀한테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거예요? 어떻게 주실 거예요? 예쁘고 깔끔하게 주시려면 어떻게 주실 거예요? 아 요거 조금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네. 문제 없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네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우리가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. 되게 돈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. 우리가 뭐 너무 조그만 선물이죠. 조그만 선물도 귀한 거지만 이 뭐 몇 백만 원, 몇 천만 원이 정말 귀한 선물이거든요. 근데 이거 귀한 선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? 내 자식.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주는 거잖아요.
그럼 이 선물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깨끗해야죠. 깨끗하고 좋아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누가 내요? 받는 사람이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어린애들한테 증여할 때의 증여세는 받는 애들이 의사결정을 하진 않아요. 부모가 의사결정해요. 낼지 말지를. 야, 너 이거 내가 얘한테 줬는데 증여세 내야 되나? 아유, 안 내도 괜찮겠지. 되겠지 하고 안 낸다는 건 이 의사결정을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럼 나중에 화가 자식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나중에 문제가 돼서 취직당하고 하는 거는 자녀예요. 어머. 그렇잖아요. 세금은 자녀한테 과세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받을 때는 어릴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주면서 세금을 낼지 말지에 대한 것도 부모가 결정을 하는데, 그러면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주는 선물이 과연 귀한 선물이냐. 그죠? 선물을 주고도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네요.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자녀에게 한 2억을 줬어. 근데 세금 안 냈어. 근데 자녀가 뭐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엄마가 줬으니까 이제 막 이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야 너 그 세금 안 냈으니까 가산세까지 해서 딱 세금 내. 이러면 2억 받은 건 옛날에 받은 거잖아요. 까먹고. 지금 이제 내려고 그러면 이제 온갖 이제 네.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다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자녀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부모가 주는 선물은 좀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물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상담 오면 참 고민스러운 게, 아, 옆집에는 뭐 2억의 전세자금 줬는데 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세금 내라 그래요? 이러면 저도 좀 사실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이게 행정이 돈 2억 준 거를 잡으러 다닐 만큼 한가하진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2억 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. 그 중에 뭐 특별한 경우. 그러니까 이제 그게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세무당국에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금 추천,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추천으로 될 때. 그걸 안 되면 괜찮은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모자르면 이제 그거가 이제 넣거든요. 내가 통장에 있던 돈 자금 추천으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또는 자녀가 이제 청문회 나갔을 때 네, 또는 뭐 고위공직자가 돼서 재산 공개할 때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근데 뭐 나는 뭐 공직에 나갈 일도 없고 우리 애들도 뭐 절대 공직 같은데 나갈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죠. 그런데 반드시 걸릴 때가 있어요. 그게 상속이에요. 상속. 예. 네.